자, 불독스님입니다. 자, 고2 9월 모의고사 31번 지문 가겠습니다. 자, 31번 지문부터는 빈칸 추론이 이어집니다. 자, 매번 우리가 오프라인 정규 수업 때 얘기하지만 빈칸 추론에 들어갈 어떤 단어 또는 구 또는 절은 글쓴이의 중심 생각 또는 글쓴이의 세부 내용 완성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것을 골라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첫 번째 문장부터 집중하시면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에 가장 가까운 녀석이 무엇일까를 오지선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면서 실전 문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내신 스타일에 맞춰서 전체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지문을 보시면, 자,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까요? 잠시 하겠습니다. 자, children, 아이들이 develop, 발달시킨데 the capacity, 능력을, 자, capacity는 능력이란 뜻이죠. 자, 능력을 발달시킨데 어떤 능력입니까? For solitude죠. Solitude는 고독이란 뜻입니다. 고독에 대한 능력을 발달시킨데. 자, in the presence of는 모모의 존재 속에서, in the presence of가 presence가 원래 존재란 뜻이죠. 모모의 존재 속에서 뭐의 존재입니까? attentive한 다른 사람, 아더는 다른 사람으로 보면 되겠고, attentive는 주의 깊은 또는 신경 쓰는 뭐 이런 뜻이죠. attentive 신경 써주는, 자, attentive 신경 쓰는 또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 뜻입니다. attentive 신경 쓰는, 주의를 기울이는, 뭔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신경 쓰는 다른 사람의 존재 속에서 solitude 고독에 대한 능력을 발달시킨대. 근데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 solitude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solitude의 고독이라는 의미는, 자, 내가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 명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거에 대한 고독이에요. 그런 의미 고독이고, 이 solitude랑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얘기하냐면 loneliness라는 단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loneliness라는 게 이 단어가 고독이나 외로움이죠. 자, loneliness가 외로움이나 고독인데, 이 loneliness는 solitude랑은 약간 맛이 다른 건 뭐냐면 감정적으로 외로운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가족 또는 연인 또는 뭐 어떤 부부지간 어떤 헤어짐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입이 됐을 때의 그러한 외로움을, 어떤 고독이나 외로움을 loneliness를 주로 쓰고, 홀로 있는 것에 어떻게 물리적으로서 홀로 있게 되는 거, 남들과 부딪히지 않고 홀로 있을 때는 solitude가 그런 의미가 있다. 둘이 유사어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맛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어휘적인 거를 잘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consider, 고려해봐라. 뭐를 더 silence는 침묵이죠. 자, silence, 침묵을 한번 고려해봐. 자, 침묵에 대해서 고려해봐. 어떤 침묵입니까? 자, 선생님 밑줄 친 거는 어법성이라고 그랬죠. 노란색이 단어 쪽을 신경 쓰라는 얘기고, 노란색은 단어, 밑줄은 어법적인 부분인데, 됐다음에 for이 나와있어. 됐다음에 for이라는 동사가 나와있습니다. 이게 주의 다음 줄로 넘어가서 연결시켜 너무 기니까, 이 that for은 앞에 있는 이 silen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죠. 됐다음에 동사가 왔다는 얘기는 이 대시 주격관계대명사죠. 주어가 없으니까. 원래 for은 쓰러지다 넘어지다인데, 쓰러지는 침묵이란 얘기는 뭔가 다가온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고려해봐라, 침묵을. 어떤 침묵? That for이죠. 자, 보시면 여기가 침묵들이 복수니까, 여기가 복수의 선행사니까 for 다음에 s가 안 붙어있는 거죠. 복수동사 for. 뭔가 쓰러져오는, 즉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외로움을 고려해보래. 침묵을 고려해보래. 뭔가 나한테 다가오는 침묵을 고려해보래. When 뭐 할 때? You take a young boy on a quiet walk죠. 왜 뭐뭐 할 때 네가 테이크 데려가는 거예요. 자, 테이크 데려가 누구를? 한 어린 소년을. 어디에? on a quiet walk는, 자, quiet가 조용한이라는 뜻이잖아. walk는 여기서 산책이란 명사가 되겠죠. 걷다가 아니라 어떤 조용한 어린 소년을 조용한 산책에 데려갈 때 뭔가 for 다가오게 되는 그런 침묵들에 대해서 고려해봐라. in nature 자연에서 이 말이죠. 자, 됐죠? 나 갑니다. the child 그 아이는, 이 문장의 주어 그 아이는 come to fear. 자, come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죠. come 다음에 to 부정사는 오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죠. come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 자,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 아이는 come to fear 느끼게 되어죠. increasingly는 점점 더라는 부사입니다. increasingly 점점 더 aware함을 느끼게 된대. 이 feel이 형용사로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feel과 aware가 연결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increasingly는 aware란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일 뿐입니다.
그 아이는 느끼게 돼 점점 더 어웨어함을 느끼게 되는데 어웨어는 알고 있는 또는 의식하는 이란 뜻이죠. 점점 더 알게 됨을 느낀대.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알게 됨을 느껴요? 자, 어웨어 다음에 of 나오죠. What it is to be alone이죠. 이런 것들이 역시 빈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빈칸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 정도 이렇게 박수 정도 쳐두시고요. 자, 뭐에 대해서 알게 돼? What it is to be alone. 자, 이때 what은 의문사입니다. What. 의문사, 의문사. 무엇인지 이때 이시 가주어가 되겠죠. 이때 이시 가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to be alone이라는 이 부분이 홀로 있다라는 것. to be alone이 얘가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홀로 있다라는 게 what,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됨을 느낀다. 오케이, aware, 알고 있는, 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aware, feel 다음에 형용사 들어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feel과 aware가 연결되는 거고 뭐에 대해서 알게 돼? What it is to be alone, 홀로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what이 의문사고 it이 가주어고 to be alone이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자연에서 홀로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 점점 더 알게 됨을 느낀대.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과거분사 supported가 나왔어요. supported가 나와있고 전치다가 뒤에 동반되어 있죠. 여기 사이에는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죠. 자, 분사구문이 이렇게 뒤쪽에 올 때는 자 그리고 뭐뭐하다로 해석하면 되거나 또는 뭐뭐하면서 이 말인 거죠. being supported, 뭔가 지지받으면서 뒷받침받으면서 being supported, 뒷받침받으면서 by, 브라사인이 뭐함으로써 being with someone, being 있는 거야, being 있는 거야.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있음으로써 뭔가 뒷받침 받으면서 이 말인 거죠. 어떤 누군가의 someone이라는 이 명사를 후부터가 꾸며주는 거죠. 후부터가 이렇게 someone이라는 걸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입니까? Who is introducing? introduce는 도입하다, 소개하다죠. 자, 소개하는가? 그를 to this experience, 그 이 경험에. 즉, 그를 이 경험에 소개한다는 얘기는 그로 하여금, 여기 힘은 누구겠어? 아이겠지. 힘은 아이겠죠. 그 아이로 하여금 이 경험에 소개한다는 얘기는 이 아이를 이 경험을 겪도록 이런 경험을 가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거에 의해서 뒷받침 받으면서 뭔가 지지 받으면서 또는 도움 받으면서 이런 식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빙이 생략됐고 서포티드의 과거면서 왔다는 거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게 PPT, 요 지문을 하면서 나눈 첫 번째 PPT의 내용입니다. 뭐 단어 못 봐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여기 나와 있는 거 기본적인 것들만 필요한 것만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첫 PPT 마무리 잘 하신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이어가면 gradually는 자, 점차적으로 increasingly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gradually는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increasingly와 똑같겠죠? 점점 더 increasingly 자, increasingly 점점 더 The child, 그 아이는 take walks alone. take walks가 산책하다가 되겠죠. 그 아이는 산책한다. alone, 홀로란 뜻이죠. 참고로 여기에 홀로라는 이 alone은 여러분들이 혹시 바꾼다면 전치다 다음에 제기되면서 보는 게 있죠. by 다음에 아이를 남자애로 본다면 himself로 쓰겠습니다. by himself. 자, 제기대명사 by 다음에 oneself를 쓰면 자, 이거 잠깐 정리하면 자, 전치다 by 다음에 oneself라는 제기대명사를 쓰면 얘가 홀로란 뜻이죠. 이게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자, 언론입니다. 내신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지만 기억해 주시고 전치다 by와 함께 쓴다는 거 갑니다. 나갑니다. 오늘 또는 자, 이번엔 두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산책하는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사례가 바로 붙어오는 거죠. 자, 또는 imagine 상상해 봐. 자, 우리는 우리 수험생들은 imagine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imagine 다음에 동명사가 온다는 걸 항상 뭐뭐 하는 걸 상상해 본다 할 때 imagine 다음에 뭐뭐 한다는 동작이 오면 그 동작은 준동사 중에 동명사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imagine 상상해 봐라. 그러니까 동명사 나왔네. giving이 나와 있죠. 자, 주는 거야. 누가 줘? 엄마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 mother라는 명사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도 주어 대접을 해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 대접해준다는 게 얘도 그냥 은는 이가로 붙여달라. 이미지 상상해봐라. a mother, 한 엄마가 은는 이가 붙여. 한 엄마가 뭐 하는 걸, giving, 주는 거를 그녀의 2-year-old daughter는 두 살짜리 딸이죠. 참고로 내신에서 나올 법칙한 거. 여기 2지만 year 다음에 여기 s가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하이픈으로 연결돼 이런 걸 수량형용사라고 그래. 두 살이다가 아니라 두 살짜리 딸. 이렇게
이 수량 단위가 명사를 꾸며줄 때, 수량 단위가 명사를 꾸밀 때 우리는 수량 형용사라고 그러는데, 수량 형용사에서는 앞에 숫자의 단위가 복수라 하더라도 뒤에 s를 붙이지 못합니다. s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상상해봐. 한 엄마가 주는 걸 그녀의 두 살짜리 딸에게 뭐를 줘? 어, 바스. 원래 give a 바스가 목욕시키다가 되겠죠. 목욕시키는 걸 한번 상상해봐라. 오케이?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컴마 allowing. 컴마 다음에 allowing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죠. 그리고 allowing 허락하는 거야. The girl, 그 소녀의 자 레버리를 자 레버리는 자 여기 별표 단어 뭐라고 돼 있어? 공상이라고 돼 있죠. 그 소녀의 공상을 레버리 공상을 허락하는 거지. With a bath toy, 어떤 목욕탕 장난감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 때 왜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뭐 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거북이 이런 거 인형 가지고 물놀이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녀의 레버리 공상을 허락하면서 그녀의 목욕실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공상을 허락하면서 오케이 as 뭐뭐 할 때. 그녀가 메이크업이 메이크업이 구성하다라는 뜻이니까 구성하다 또는 만들어내다의 뜻이죠. 메이크업이 원래 뭐 만들어내다, 지어내다의 뜻이 있으니까 그녀가 만들어내면서 이야기를 오케이. 그리고 learn to be alone 홀로 있는 걸 배우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메이크업에 s가 단순사가 왔듯이 and 중심으로 learn 다음에 s가 또 와야 되는 거죠.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 자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learns 배우면서 to be alone 홀로 있는 걸 with her thoughts 그녀의 생각들과 함께라는 얘기는 그녀의 생각을 가지고 홀로 있는 거를 배우면서 뭔가 욕실 장난감 가지고 하는 그녀의 공상을 허락하면서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ll the while이 나와 있는데 all the while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잖아요. all the while은 내내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내내 comma knowing 알고 있으면서 역시 또 계속 분사구문입니다. 이 knowing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어디 갔어요? 여기 knowing이라는 ing 나와 있잖아요. 여기 allowing과 knowing 여기 있죠? 자 칠해보겠습니다. 여기 knowing도 현재 분사고 여기 나와 있는 allowing도 현재 분사입니다. 알겠죠? 현재 분사가 컴마 컴마로 두 번 연달아 나오는 거죠. 분사가 이끄는 분사구가 분사구문이 두 번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자 all the while 내내 all the while knowing은 내내 알고 있으면서 뭘 알아? 그녀의 엄마가 is present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엄마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엄마가 뭐 거실에 있든지 엄마가 존재하고 있다.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는 걸 그녀에게 이 말인 거죠. 그녀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엄마라고 불렀을 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뭔가 반응을 보여주거나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용 가능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PPT를 보시면 자, 두 번째 마무리 했는데 보시면 자, 점차적으로 아이는 산책 간다 홀로 by oneself로 바꿀 수 있다는 by himself. 그 다음에 상상해봐. 어마더가 의미상 해줘. 한 엄마가 이미진 다음에 동명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2열 다음에 S 붙이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욕지를 주는 거 상상해 보래. 그 다음에 컴마인지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죠? allowing 허락하면서 그녀의 레버리 공상을 욕실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욕실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공상을 뭔가 허락하면서. 자, 애즈 뭐 할 때 그녀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혼자만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애기들은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홀로 있는 걸 배우면서 그녀의 생각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나가면서 홀로 있는 걸 배우면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내내 알면서 그녀의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걸 is present 존재한다는 걸 옆에 있다는 걸 그리고 항상 그녀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걸 항상 뭔가 엄마가 내 곁에 나타날 수 있는 걸 available 의미로 표현했다. 요겁니다. 두 번째 PPT. 오케이?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여러분 전체 다시 한번 스캐닝 해드렸는데 두 번째 PPT에서 문법적인 거나 내용적인 거 잘 보시고 특히 여기 allowing과 여기에 knowing이 현재 분사로서 이렇게 컴마 컴마 두 번 연달아 나왔다는 거 분사 구문이 두 번 연달아 나온 것들 구문 쪽으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두 개의 사례가 나왔잖아요. 와, 아까 산책 가는 오케이? 아빠와 같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서 고독을 배우는 아이. 그다음 엄마와 함께 목욕하면서 뭔가 고독을 배워가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배워가는 아이. 자, 두 사례에서 공통적인 건 뭐가 나온 거예요? 남자의 옆에 어떤 아빠 같은 남자가 산책을 시켜줬고 여자아이가 두 달짜리 아기가 목욕하면서 엄마 같은 존재가 옆에 있었다. 이 두 개 사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두 개 사례의 공통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가 무엇일까? 정답 이미 나온 거겠죠.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가겠습니다. Gradually 또 나왔습니다. 이놈이. 자, 점차적으로 the mass 목욕. 자, 목욕이라는 명사가 얘가 주어인데 그 다음에 컴마 컴마 나왔잖아요. 얘가 동사잖아요. 목욕은 is a time 때다. a time은 시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때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목욕은 때다. 몸에서 나온 때 말고. 자, 점차적으로 목욕.
근데 목욕은 땐데 컴마 컴마 삽입 나왔어요. 컴마 컴마 삽입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앞에 있는 놈을 꾸며주더라. 자, 근데 테이크는 과거분사잖아요. 자, 목욕이 지가 합니까? 목욕이 취해짐을 당합니까? 목욕은 사물인데 지가 할 수는 없잖아. 목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수동적 관계가 되니까 과거분사 테이큰으로서 목욕을 꾸며주는 거죠. 홀로 취해졌을 때, 홀로 취해졌을, 홀레 취, 그러니까 홀로 테이큰, 홀로 취해지는 어떤 목욕이, 오케이? 언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홀로 취해지는 어떤 목욕이, it's a time 때래. 어떤 때. 자, 때, 어떤 시간 단위의 개념의 명사가 나온 다음에 관계부사 when이죠. 오케이? 어떤 때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when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imagine까지가 전체 이 때를 꾸며줍니다. 맞죠? 이것이 때, 어떤 때? The child, 그 아이가 be comfortable with는 뭐뭐에 대해서 편안해하다죠. comfortably, 편안하니까 그 아이가 is comfortable with, 편안해할 때래. 그녀의 상상력에 대해서 편안해할 때다, 이 말이죠. 혼자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아빠 또는 엄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뭐예요? attachment가 되는 거죠. 자, attachment가 가능하게 한다. 참고로 enable이란 동사는 가능하게 하다란 뜻입니다. 어태치먼트가 가능하게 한다, 고독을 이 말인 거죠. 자, 고독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태치먼트가 중요하다. 마지막에 이 부분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다시 한번 주제문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어태치먼트란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태치먼트는 그냥 수업 때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기본 어이잖아요. 어태치먼트는 애착. 오케이, 애착이란 뜻. 뭔가 마음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뭔가 마음이 애착이 되는 거죠. 항상 옆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빠 엄마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 바로 애착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그 존재가 말하고자 하는 어태치먼트니까. 자, 그래서 어태치먼트가 애착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다소 부정적으로서 어태치먼트가 집착이란 뜻도 있어. 뭔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부정적 뉘앙스의 집착이란 뜻도 있고, 또는 어태치먼트는 뭐 부착이죠. 뭔가를 붙이는 부착이라는 의미도 사용하는 거고. 오케이, 또는 첨부죠. 부착이나 첨부 같은 게 이런 것이 어태치먼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이 단어 어태치먼트의 단어에 대해서 다소 색깔이 조금 다른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적어드렸고, 이러한 어태치먼트의 반대말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태치먼트의 반대말, 반이어는 반이어가 뭐다? 자, 어태치먼트가 아니라 디태치먼트라는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자, 디태치먼트입니다. 어태치 대신에 앞에 D가 붙는 거죠. H 대신에 D가 붙는데, 디태치먼트는 마음을 붙이고 마음을 애착을 주는 게 아니라 떨궈내는 거예요. 뭔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디태치가 원래 떼어내다니까 디태치먼트는 뭐예요? 자, 애착의 반대말인데, 집착의, 그러니까 일단 집착의 반대말로서는 초연함이죠. 뭔가를 마음에 비우는 거야. 초연함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 냉정함이죠. 애착의 반대말의 의미로서는 뭔가 냉정함, 냉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냉정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착이나 첨부의 반대말을 뭔가 떼어내미겠죠. 떼어내미라는, 그러니까 부착의 반대말, 뭐 탈착도 되겠죠. 탈착, 빼내는 거, 꺼내는 거에 의미, 탈착, 이렇게 떼어내. 이런 식의 의미가 디태치먼트가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어태치먼트가 정답이지만 이거의 반이어로 많이 나오는 디태치먼트의 초연함, 냉정함, 떼어냄까지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어태치먼트나 디태치먼트는 많이 오지선다에서 중요 뭐 빈가추론 같은 유형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본어이고 필수어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잘 여러분이 테이크 노트 해주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31번 질문,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 내용도 이러한 예를 왜 들었을까 생각하면 정답을 쉽게 뽑았을 것이고, 내신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중요 구문이나 문법적인 거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질문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